floor has been swept. Closing time and I'm a little tired. It's a long time since I'd slept. 이렇게 알림톡들이 오거든요. 픽업 예정이다. 10시까지 가방 사진을 아래 링크에다가 업로드 해주세요. 가방 앞면이랑 뒷면이랑 그다음에 가방 보관 장소를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 가방에 픽업을 했다. 가방이 도착을 했다. 이렇게 다 알림톡이 와요. 배송 조회를 누르고 여기 이름이랑 예약번호를 입력하시면 이용하는 날짜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5월 5일에 이용을 했던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가방 사진 업로드는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가방을 픽업을 했어요. 가방 픽업한 거는요. 가방을 부탁해 해서 가방 픽업할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업로드를 해주거든요. 그다음에 가방 도착 몇 시에 도착했는지 가방 보관 위치 장소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수험을 체크를 하니까 20kg 정도 되는 가방이더라고요. 이거를 매번 짐을 저거를 들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저 서비스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던지거나 막 닫으면 노트북 액정이 깨질 수가 있는데 지금 두 번 정도의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다 열어보니까 너무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노트북도 전달이 되었어요. 짐을 관리사무소에 놔두고 체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지금 의상 선택이 잘못됐어요. 지금 하늘은 너무 흐리고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비가 와. 비 내리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겠지? 걸어서 8분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일단 빨리 가봐야겠어. 아, 이거 브라타 빠져는 크루아상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걸로 찍고. 네. Here I come,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beware, the rumor is out. Nothing can stop me, I'm going for gold. I'm out of the dark, I'm out of the cold. Here I come,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beware, the rumor is out. Nothing can stop me, I'm going for gold. I'm out of the dark, I'm out of the cold.
감사합니다.